가을이 왔다는 게 정말 피부로 느껴진다. 얼굴이 바삭바삭하게 마르는 느낌. 오늘 붙임머리를 떼러 갑니다. 여름에 머리를 붙였었거든요? 근데 이제 좀 뗄 때가 돼가지고 오늘 붙임머리 제거를 하러 갑니다. 붙임머리를 처음 해봤는데 엄청 만족스러웠어요, 저는. 숱도 되게 많이 붙여가지고 뗄 때도 시간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. 머리 붙였을 때 친구들이 다 머리 왜 이렇게 빨리 자랐냐고. 붙인 건데 색깔도 너무 잘 맞아가지고 티가 안 나더라고요. 하지만 이제 뗄 때가 됐어. 여기 보면은 많이 자라서 이렇게 여기 매듭 이렇게 내려온 거 보이시죠? 이제 머리 스타일을 조금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. 아직 어떻게 바꿔야 될지 고민 중이에요. 지금 속눈썹 파마를 해놔서 별로 안 찍어도 되는데 집에서 했더니 잘 안 된 데도 있더라고요. 속눈썹 파마 집에서 처음 해봤거든요. 한번 해보니까 좀 감이 오더라고요. 이제 다음에 할 때는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턱이 한껏 앞으로 나와 있는데? 저만 마스카라 이러고 하는 거 아니죠? 옷 입어야겠다, 이제. 옷만 입고 나가야겠다. 이제 옷도 다 입었고 나갈 거예요. 나 배터지. 나 6개지? 6개 고르는 거 맞지? 어, 6개. 25. 난 지금 일확천금의 꿈을 꾼다. 당첨되면 뭐하지? 당첨되면 내가 너한테 차 하나 뽑아줄게. 짠. 시원해. 밥이 엄청 귀엽게 있어. 밥이 엄청 귀여워. 나도 몰랐어. 나도 방금 알았다. 오늘 드디어 진짜로 머리카락을 떼는 날입니다. 오늘은 확실하게 확인을 했어요. 근데 지금 좀 늦어가지고 빨리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.
넣어봐봐. 나 이거 니 거 할 거야. 넣어봐봐. 넣어봐봐. 연결하겠습니다.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. 안녕하세요. 머리 많이 중간에 빠졌나요? 뭐가 뭉텅이로 빠지고 이러진 않았어요. 피스가 하나도 안 빠졌는데?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. 아니 꽤 많이 붙여서 네. 피스가 몇 개 빠졌을 줄 알았는데 일단은 제거를 해볼게요. 근데 엄청 많이 물어보더라고요. 너무 티가 안 나서. 아, 그 티 안 나는 거는 베이스 기장 길어서 그래요. 원래가 길고 엄청 많이 붙였잖아요. 네. 그래서 티가 좀 안 나요. 바뀌었나요? 그래도 관리 잘 해주셨네요. 그러니까 이 정도 기간 돼서 엉킨 네. 거 말고는 크게 엉킨 건 없어요. 진짜 엉키시는 분들은 철수쌤처럼 엉키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저희 피스 보관했다가 네. 또 하셔도 돼요. 만약에 이제 이 색깔이 지겨워졌다 하면은 염색 써도 돼요. 제거는 샴푸하고 말리는 것까지 1시간 반? 집에서 제거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더라고요. 왠지 그거 셀프로 할 것 같아서. 집에서 할 수 있으면 해볼까라고 생각했는데 고무줄이 너무 얇게 돼 있어서 혼자 하다가 제 머리털까지 같이 자를 것 같아서. 혼자 혹시 하실 때 입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데 있죠? 네. 여기 눈썹 바위 같은 걸로 똑 자르고 반대 방향으로 풀면 돼요. 박스 브레이즈 했을 때도 풀다가 막 제 머리털도 자르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. 근데 하나도 안 빠진 걸 진짜 바닥까지 가고 붙임머리 자주 하는 언니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 이거 이제 중독된다고 이따가 떼면은 완전 대머리 된 느낌이라고. 맞아. 편하긴 되게 편한데 샴푸하고 이렇게 확실히 머리가 좀 튼튼한 분들이 피스가 좀 잘 버티는 거 같아. 머리카락이 약하거나 얇으신 분들은 잘 떨어지나? 잘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3개월까지는 못 있어요. 약간 더 배김이 있을 수 있고 너무 아프시면 말씀하세요. 네. 참을만 해요? 네. 빗을 빗질. 때. 아, 빗질 괜찮아요. 근데 너무 아프다고 해도 네. 어쩔 수 없어요. 그냥 아프면 참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? 너무 아프면 최대한 살살하게 하는데 살살하는 만큼 그만큼 오래 걸리니까 그냥 그럴 바에는 잠깐 참고 빠르게 하는 게 저도 낫다고 생각해요. 그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. 다 됐죠? 오, 가벼워요. 근데 진짜 머리 많이 안 빠졌는데? 저의 머리털들. 근데 해요? 네, 이제 머리를 감으러 가보겠습니다. 엄청 시원해요. 깐만 정리했어요. 단 최대한. 오, 깔끔해요. 좋아요. 긁을 수 있다. 엄청 시원해. 두루가 좀 열심히 느끼시길 바래요. 진짜 시원해요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에 염색하시려면 모발 관리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머리 해주신 컨트롤 V의 보라색입니다. 소피아님 오늘 머리 제거해드렸는데 샴푸 시원하게 하세요. 다음에 꼭 붙여야 돼요. 너무 시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세 달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. 저한테 붙어있었던 머리털도 다음에 와서 또 붙이려고요. 상태가 괜찮아. 얘가 제 원래 머리보다 머릿결이 더 좋더라고요. 다음에 봅시다. 집에 도착했어요. 머리가 엄청 가벼워졌죠? 근데 원장님이 이거 붙임머리 쉬는 동안 두피 스케일링 같은 거 하면서
관리해주면 좋다 그래서 올리브영 갔다 왔어요. 묵은 각질 싹쓸이. 이게 제일 싸길래 두피 관리하는 것 중에 이게 제일 싸길래 이거 샀고 화장솜 다 떨어져서 화장솜 샀고 속눈썹풀 이렇게 듀오. 염색은 어떻게 할지 아직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좀 고민하려고 살짝 커트를 할까 했는데 지금 기장 괜찮은 것 같아. 미숙아, 언니 머리 어때? 응? 어때? 가벼워졌어.